안녕하세요. 8805 5분정리 판변TV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일자 8805 민사편 조건 불성취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두산 인프라코어에 관한 그 상고심 사건인데, 이 사건은 쟁점이 두 개가 있어서 두 번에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8-223054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필요하시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사건명은 매매대금 등 지급청구의소였습니다. 원고는 투자회사였고, 피고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상고인이었고요. 결론은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러니까 상고인이 승소한 거죠. 적용 법령을 보면 이 사건은 좀 특이하게 민법 제150조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이 150조는 뭐 이제 법학 공부 처음 할때 잠깐 보고 그 뒤로는 잘 쓰지 않는 조항인데, 이 판례는 이 조항이 중점적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판례여서 좀 특이하니까 한번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법 제150조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1항의 내용이죠.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원고 투자회사가 두산 인프라코어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주주간 계약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인프라가 갖고 있던 다른 회사의 주식을 팔았는데, 그러면서 이 다른 회사가 3년 내에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하지 않게 되면, 원고 투자회사가 이거를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매각 절차에서 매수 예정자가 정해지면, 이 매수 예정자에게, 자기의 주식과 투자회사가 갖고 있던 보유한 주식 외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갖고 있는 주식도 같이 매도하게 할수 있게 하는 권리를 부여할 겁니다. 이거를 동반 매도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매수 예정자는 원고 투자회사가 매각 절차를 진행해도 주식의 전부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권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동반 매도 요구권에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그 가격으로 자기가 살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지정한 다른 사람이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부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주식을 나눠서 파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팔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회사가 이제 매각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착수하게 되는데, 그 매각 절차에서 두산 인프라코어 쪽에다가 실사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 팔려고 하는 주식의 회사에 관한 실사 자료를 넘겨달라. 그랬더니 이거를 두산 인프라코어가 뭐 여러저런 이유로 인해서 응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요구하지 않게 되니까, 아까 말한 150조, 민법 150조에 이 매각 절차의 매수 예정자 결정, 이 결정을 해야만이 동반 매도 요건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고 나면 매매 계약이 의제가 되는데, 이 동반 매수, 그 매수 예정자 결정을 위한 매각 절차의, 특히 실사 자료 협조를 응하지 않았다는 것,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매수 예정자라는 를 결정할 수 없게 됐고, 그것이 이 조건을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간주가 되는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그게 간주가 됐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해가지고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을 넘기고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한 거죠. 뭐냐면, 첫 번째, 조건 성취 방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건 이제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인데요. 대법원은 이제 요 판단도 하지만 중요한 판단은 이겁니다. 실사 방해로 했다 하더라도 그 방해로 인한 민법 150조 1항의 그 내용은 그 조건이 성립된 게 의제된 것뿐이지 그 효과까지 의제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동반 매도 요구권에 보면 매수 예정제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 사건에는 매수 예정제 아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가격도 안 정해졌고, 뭐그 내용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예정자가 정해졌더라면 이 가격에 팔았을 것이다 라고 한 그 가격에 원심은 매매 계약을 체결된 걸로 본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조건이 성취됐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매매 계약의 내용까지 의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150조 1항에 의한, 민법 150조 1항에 의한 의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매매 계약은 불성립됐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 대금도 지급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뭐 이제 M&A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주주간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실은 일반 변호사나 큰 로펌 회사나 뭐 다루고 일반 변호사가 다룰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민법 제150조에 관한 내용을 대법원이 전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원심인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자주 혼동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조건 성취 방해가 될 때 의제되는 것은 그 조건의 성취만이지 그 결과까지 의제되는 건 아니다. 그럼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생할 정도로 충분히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런 그 소송이나 의뢰인들의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뭐뭐 하면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 일부러 안 해줬다. 그러니까 나 이거 받아야겠다라고 할 때도 이 부분을 나눠가지고 잘 살펴서 이 사건이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걸 판단을 잘 못하면 수임료라든지 그다음에 성공부수 같은 거를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일을 해놓고도 제대로 그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판례는 좀 기억에 뒀다가 실무에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 정리 판변TV의 2021년 3월 1일자 판례공보 민사 최대한 노력 사건 두산 인프라 사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요도는 별 3개고요. 사건 번호는 2018-223054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반드시 판례 공보를 찾아보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사건명은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에서였고 원고는 투자회사고 상고인이었습니다. 피고가 두산 영강재단이었고 결론은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죠. 이제 원고 투자 회사가 그 두산 캐피탈로부터 DCFL의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DCFL이라는 그 자회사의 신주를 이제 투자 회사가 인수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두산 그 원고 투자 회사는 두산 영강재단과 주주간 계약을 또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산 영강재단과 어떤 내용을 체결하냐면 두산 영강재단은 두산 캐피탈의 DCFL의 지분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산 캐피탈이 대주주였고요. 그 신주 인수권만 지금 원고 투자회사가 지금 받은 건데 그러면서 이제 두산 영강재단이라는 두산 캐피탈의 대주주 왜 그 회사 그 재단과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두산 캐피탈이 DCFL이라는 회사의 그 지분을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변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는 조항을 주주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두산캐피탈이 그 원고 투자회사의 동의 없이 지분 전략을 매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원고 투자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비슷한 걸 청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그러면서 원심은 뭐라고 했냐면 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것이 의무조항은 맞다. 그러나 매각 관여한 입증이 없어서 기각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고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의무조항으로 볼 수 있느냐가 이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될 겁니다. 물론 원심과 대법원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말은 그리고 최대한 협조한다 이런 문구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의무가 아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구 내용이나 체결 경위, 그다음에 목적과 진정한 의사,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구성해 있는 의무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의무조항이 맞다. 이러면서 대법원 판단한 거죠. 그 달라진 건 뭐냐면 결국 두산캐피탈이 원고 투자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영광재단, 그러니까 영광재단이 최대한 노력하지 않은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심은 영광재단이 두산캐피탈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한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기각했는데 대법원은 대주주인 영광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캐피탈이 그 원고 투자회사한테 동의도 전혀 받지 않고 팔았다는 것 그 자체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본 거죠. 그러면서 예, 원심과 달리 의무불이행이 맞다. 그러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때는 손해배상 줘야 된다. 라고 해서 파기환송한 겁니다. 이제 이 판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주간 계약이나 이런 M&A는 일반 변호사가 자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일반적인 사건, 그러니까 모두 웬만한 이제 그 뭐 개인 변호사나 뭐 중소 펌에는 이런 식의 그 계약 문서를 들고 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약 내용에 최대한 노력한다, 최대한 협조한다 이렇게 들고 온 경우가 많은데. 이 문구는 통상적으로는 법률상 의무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판례이기 때문에 그런 의뢰인이 이제 상담이 들어오면 일정한 경우에는 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따라서 이제 이 사건을 수임을 할 건지 말 건지 승소 관해서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변호사가 찾고 의뢰인하고 상담하면서 어떤 식의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이제 법률계의 업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항을 가지고 일반인들은 이게 긴가민가 합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아니겠죠. 이게 의무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 근데 아닌데 그럴 경우에도 의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상담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이 사건을 이제 끌고 나갈 것지를 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뢰인이 동일하면 사건을 수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판례는 그 간략한 내용 정도는 기억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실무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일자 판례 공부 선급금은 공익채권 사건 중요도는 별 두 개짜리 판결 사건이고요. 2018-255143 판결입니다. 판례 의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고 나서 궁금하시면 판례 공보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사건 명은 보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물품 구입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될 사람이죠. 피고는 물품 판매 회사입니다.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이고 상고인입니다. 이 사건은 결론은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이 적용 법령을 봐야 되는데 이제 공익채권이 뭐냐면 회생 절차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뭐냐면 회생 절차에서는 이제 회생 과정에서 그 회생 채권으로 지정이 됩니다. 회생 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으로. 그러게 되면 그건 회생 계획 인가라는 그 회생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서 채무 변제 뭐 퍼센트가 정해지고 이제 변제 방법들이 쭉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회생 절차 내에 그에 들어간 회사의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공익 채권이 되면 그 회생 절차하고 별도로 수시로 변제하고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공익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채무자 회생법 119조에 보면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에 관한 경우에는 공익 채권으로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권. 그 이제 179조에 보면 119조 1항에 의한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80조에는 공익채권 변제는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 회생 담보권을 우선하여 변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채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내 상대방의 그 채무자의 채권이 그 채무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에 내 채권이 공익채권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죠. 이 원고는 이제 물품을 구입하는 회사였는데 2014년 6월에 물품 공급 계약을 2년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구입에 관한 그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이제 원고 그 피고 회사에 주게 된 거죠. 근데 피고 회사가 14년 9월에 회생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14년 4월에 인가가 됐고, 1년이가 있다가 16년 6월 말에 29일에 회생 종결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 공급 계약은 계속 유지가 돼서 공급하고 돈을 받고 지급하고 이거를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고 그것까지 변제 다 했었죠. 그런데 이제 2010년 6월 24일 날 계약 종지 통보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합니다. 이 보증금 반환은 결국은 이제 원고가 피고한테 준그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거기 때문에 회생 채권자, 채무자의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이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회생 절차 내에 있는 것으로 할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물품 대금 정산을 위해서 보증금을 지급을 했을 때,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회생 절차의 공익 채권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 계약의 계약 조건 해석상 보증금은 물품 대금의 선급금을 성격을 가진다. 그러니까 미리 성급을 하고 혹시 물품 대금이 지급이 안 되면 이 보증금으로 선급금을 바로 그 대체해 버리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거는 물품 대금의 선급금이기 때문에 물품 대금은 아까 말한 쌍무 계약에 미이행된 계약의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공익 채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 이 사건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선급금이고 선급금은 물품 대금 채권과 이행 종속상 결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익 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실무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그만 기업체가 이제 거래 업체하고 거래를 하다가 이 회사가 이제 갑자기 문을 닫는 경우, 그러니까 통상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보증금 같은 걸 납부한 경우에 이거를 선급금으로 받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이 이제 공익채권이냐 아니냐는 되게 중요하고, 이 공익채권이 될수 있다면 그걸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채권이 있을 때, 회생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을 때 공익채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판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이렇게 어떤 뭐 특별한 경우죠. 어떻게 보면 보증금이 들어간 경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건을 잘 기억해 두시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공익채권 여부에 대해서 변호사가 이야기해 줄수 있는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아파트 대표자 선출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8-273-981 판결이고요. 중요조는 별 4개 정도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할 판례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관리비 청구한 사건인데요. 원고는 아파트 자치 운영회이고 피고는 입주민입니다. 원고가 상고인이고요. 결혼은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치 관리비를 이제 입주민에게 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패소한 거죠. 사실관계를 보면 이제 원고는 자치 운영회인데 이 운영회가 총 구분 소유자가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7명, 과반수가 안 되죠. 27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대표자를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자가 선출이 돼서 이제 뭐 대표로 활동을 했겠죠. 근데 이제 아마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가 있었건 혹은 뭐 반대파가 있었건 어쨌건 뭐 그런 문제 있었죠. 그래서 다시 결의를 하는데 어떻게 결의를 하냐면 그 앞에 그 선행 결의에서 선출된 그 대표자가 다시 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63명 중에 42명이 참석해 가지고 먼저 번 선행 결의를 추인하게 됩니다. 근데 원심은 뭐라고 봤냐면 선행 결의는 정족성과 미달되기는 무효고 후행 결의는 대표자 아닌 사람에 의해서 소집된 거기 때문에 무효다. 따라서 그러니까 원고 자치 운영의 대표자로 써 있는 이 사람의 대표권이 없기 때문에 각하하는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종중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종중의 대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경우에 그 대표자가 아니라게 되면 각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각하 대표자인지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단의 대표 선주 관청이 위법한 경우에 대표권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제 이 원심은 선행고의도 무효고 후행고의도 무효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본 거죠. 근데 이 대법원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적용 법령에 있는 집합건물법을 봅니다. 집합건물법의 42조의 2에 결의 취소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조항은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심도 이거 몰랐죠. 자, 한번 보시죠. 구분 소유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회 결의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결의안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 결의 취소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이제 집합건물법에 나옵니다. 이걸 바탕으로 대법원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집합건물법 42조의 2는 법률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고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 시에는 무효 주장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 이 42조 2의 취소소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42조의 2에 나와 있는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도과될 경우에는 더 이상 거기에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선행결의, 그러니까 과반수의 결의가 없는 선행결의는 무효다.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소송 결의 취소소 없이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 맞다. 근데 후행결의, 그러니까 42명이 동의한 그 결의는 비록 적급한 소집권자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소집을 했지만 중대한 화자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대상일 뿐이고 결국은 취소가 되지 않은 한 후행 결의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대표자에 의한 이 사람, 그러니까 42명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대표권을 인정을 한 거죠. 이제 실무에서는 이런 아파트 관련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예전에 판례를 법학 공부하신 분들은 종중 사건을 많이 봤을 텐데 최근에 종중 사건이 시들하고요. 아파트 관련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그다음에 관리소와의 분쟁, 그다음에 그 분여회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다수가 있고 이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표자 선출이 하자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판례는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제척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 측은 여기에 대해서 주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척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고 변호사가 이것에 대해 상담을 받을 때는 이 제척 기간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알려줘야 됩니다. 제척 기간을 알려주지 않고 만약에 수임을 했는데 각하돼버리면 변호사로서는 좀 큰 실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척 기간이 도과됐는지 아닌지 만약에 제척 기간 얼마 안 남았다면 일단 먼저 소를 빨리 제기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의뢰인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건 수임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꼭 기억해 주셨다가 사건 실무하시는데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일자 판례 공보 옥상 정원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294947 판결이고요. 중요도는 별 3개 정도 됩니다. 보시죠.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판례 공보를 꼭 찾아보셔서 원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공유물 인도 청구 사건이고요. 원고는 다른 동 소유 였고요. 피고는 옥상 정원이 있는 그 아파트 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결론은 파기환송된 거죠. 그러니까 피고가 이긴 겁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옥상 정원이 있는 그 동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작은 아파트나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뭐 주상복합 이런 것들 중에서는
몇 개 동이 한 서너 개 동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옥상 정원이 그 한 개 동에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른 동에는 뭐 구조사 설계사항 이 없는 경우죠. 이 사건이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옥상 정원이 있는 동의 소유자였고요. 다른 동의 주민들도 이제 관리사무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옥상 정원을 출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전체 모여가지고 옥상에다가 텃밭을 조성하는 결의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마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른 동 소유자가 소유자가 들어오는 거를 옥상동 소유자가 이제 못 들어오게 막은 거죠. 막으니까 이제 이 다른 동 소유자가 이 부분은 전체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출입할 수 있다. 그러니 이거를 이제 인도 청구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부분 지분별로 인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공유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자일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그 사용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동 소유자가 훨씬 많다면 이제 그 일부 공유자가 독점하고 있을 경우에는 인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심은 이 옥상 정원은 전체 공용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공용 그 옥상동 정원 소유자들의 그 독점권을 이제 배제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 동이 있고 그 옥상은 이제 원래 옥상은 그 동에만 쓰이는 거고 다른 동에 쓰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옥상 정원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 텃밭도 하고 다른 위치도 막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전체 공용 부분이 되는 거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성립 당시, 그러니까 이 건물이 성립 딱 처음 만들어지고 거기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에 보면 이제 한 건물 전체에 등기가 있고 그 건물의 구분 소유 등기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립 당시에 일부 공용 부분은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유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립 당시가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옥상은 그 동의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공간이지 다른 동의 소유자를 위해서 제공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구분 소유자의 소유권이지 다른 구분사에게는 권리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일부만 사용하는 공간도 구조나 이용 상황들이 변경돼서 사용을 하더라도 그 사용이나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체 공용 부분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언제 전체 공용 부분이 되느냐? 그거는 일부 구분 소유자들의 전원의 승낙이라. 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만 전체 공용으로 바뀐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일부 구분 소유자, 그러니까 이 옥상 정원되어 있는 소유자들 전체의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공용 부분이라고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전체 공용 부분과 일부 공용 부분을 구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판례여서 좀 특이하고 재밌는 판례입니다. 또 하나 이 판례가 좀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아파트 관련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공용 부관이 다른 경우에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그 전체 뭐 공용 부분 일부를 뭐 임대를 주고 뭐 입주민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입주민이 사용하는데 입주자 중에 뭐 세입자들은 안 되고 뭐 임대 주택자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차등을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그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판례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도 그런 판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뭐 의뢰인하고 상담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일자 판례 공보 퇴직연금 시대의 퇴직금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0-207444 판결입니다. 중요도는 별 4개 판결이고요. 중요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은 다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판례 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노동자고 피고는 사용자입니다.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가 받아들여져서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액 사건 심판법에 나와 있는 그 상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소액 사건이었는데 그 대법원 소액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상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가 없죠. 2심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 또는 법률인 그 위헌 법률 또는 위법한 규칙 명령의 경우에 한해서만 대법원의 상고를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몇 개 연장하고 있는데 이 사안이 그런 예외에 적용이 돼서 상고 판단을 해준 건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한번 보시죠. 이제 이 사건의 그 피고 사용자의 그 사업장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가 그 연간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이제 납부하게 되는데 그 이 12분의 2를 납부하게 되면 이제 퇴직금의 10분의 1을 납부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그 수당 같은 거를 계산을 달리 해가지고 실제로는 그 수당을 이제 퇴직금에 산정을 안 하고 그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의 12분의 1을 납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직연금법에 따른 미납 액이 발생한 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퇴직한 원고가 퇴직을 하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퇴직금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에다가 자기 금액을 충분히 다, 그러니까 원래 120만원을 넣어야 되는데 100만원만 입금한 거죠. 그 20만원의 그 차액을 퇴직금으로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 퇴직연금 납부한 거는 뭐 자기가 이제 근로자가 찾아가건 뭐 연금으로 하든 알아서 하는데 이 나머지 퇴직 그러니까 납부하지 않은 그 미납금은 퇴직금을 추가로 줘야 된다라고 해서 추가로 퇴직금을 구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이 미납금을 퇴직금으로도 구할 수 있느냐? 원심은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원고 승소를 했는데 파기 환송됐죠. 대법원을 한번 보시죠. 판단은 일단 아까 말했던 소액 사건은 원래는 상고가 안 됐는데 이 사건은 이제 받아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대법원 판례가 없지만 하급심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뭐 어떤 걸 판단할 건지 여부는 대법원이 그냥 소액 사건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 소액사건 심판법에는 없는 내용을 사실상 대법원이 만든 건데요. 뭐 약간 이 법의 불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향후 법을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법원은 법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거를 대법원 그냥 판례로서 그냥 받아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미납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퇴직금 제도에 따른 평균 임금으로 재산정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퇴직연금 제도 법에 나와 있는 미납 그러니까 부담금의 산정 방법과 퇴직금 그러니까 그런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퇴직금 평균 임금 계산에서 나오는 그 퇴직금 산정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고 그 달라진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심 판단은 그거를 퇴직금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틀렸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파기 환송해가지고 돌려보낸 거죠. 이 실무에서는 이런 소액 사건에 관해서 이제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 최불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크게 돈 뭐 변호사로서는 큰 사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이제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 또 의뢰인이 이제 여러 어떤 일을 하면서 이런 그 사용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노동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설명을 할 때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고 퇴직연금 시대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납 부담금만 청구할 수 있지 퇴직금 청구할 수 없다라는 정도는 기억하시고 양쪽을 선택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정도는 기억하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사라진 대리운전기사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7도 1081호 판결이고요. 그 중요도는 별 2개 정도로 가벼운 사건이니까 뭐 재미로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그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판례 공부의 원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검사고요. 상고 기각됐습니다. 검사가 이거 왜 무죄냐고 다퉜는데 무죄 맞다라고 이제 결론 내린 거죠. 적용 법령을 보시면 이 사건에서 문제됐던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 운전의 의미입니다. 운전의 의미는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이게 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해서 검사와 법원의 견해가 달랐던 거죠. 이제 사실관계를 보시겠습니다. 그 이 판례 원문에는 지금 사실관계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 판례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2016년에 이제 겨울에 회식을 마친 뒤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차 안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제가 불렀던 대리운전 안 오고 지나가던 다른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을 제가 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막혔죠.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잠에서 딱 깼더니 차도의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가운데 차선에서 깨어 있고 차는 이미 사고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자기가 그 시동을 켜고 브레이크를 이제 사이드 풀고 이제 뭐 어쨌든 뭐 브레이크 엑셀을 밟았는데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사고가 났으니까 경찰이 출동했죠. 출동하는 경찰이 그걸 딱 본 거죠. 그래서 이거 내려라. 그리고 내려보고 이제 그 혈중알코올 측정해 보니까 0.12의 만취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됐죠. 근데 이 차량은 사고가 나가지고 뭐 어쨌든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아도 움직이지 않는 걸로 사실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시동도 걸고 엑셀도 밟았고 사고 했는데 사고로 차량이 아예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 운전자로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사에게서 대법원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동 발진 조작에 돼야 이제 운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동이 건 것만으로는 아직 운전인 게 아니고 발진 조작을 완료한 것까지가 운전이다. 그래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제동 장치를 해제해서 발진 조작이 돼야 운전이다. 그런데 발진 조작을 해도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이라면 애초에 이런 모든 걸 해도 운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이제 원심도 그렇게 했고 대법원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사안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보면 이 사람이 그 현장까지, 그러니까 술을 먹고 차를 움직여서 사고 난 그 현장까지를 간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대리운전 기사는 안 왔는데 우연히 지나가는 대리운전 기사가 와서 자기 운전을 했고 자기는 깨어나 보니 대리운전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검사나 경찰은 이때까지 사고 현장에 갔을 때까지도 아마 피고인이 운전했을 거라고 의심을 했을 겁니다. 의심을 했는데 어차피 현장에서 운전한 게 딱 걸렸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냥 피고인의 말을 다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 그 기소를 했더니 그게 무죄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다고 한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검사가 억울하다고 생각한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이제 대리운전 기사가 사라졌는데 뭐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사건은 아마 꿈속에서 대리운전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 수사를 좀 더 했었으면 아마 이 사람이 여기도 여기까지도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뭐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실무에서는 결국은 운전 조작에 대해서 발진 조작 완료가 돼야 운전이라는 것을 이 판례를 통해서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이 사례가 딱 뭐 다시 발생할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사라진 대리기 운전자를 찾아 만약 못 찾고 실제로 이 사례 운전한 게 맞다면 실제로 이런 고장차의 경우에만 따로 기소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재미로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고 뭐 굳이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일자 판례 공부 건식 손세차의 주차장 침입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7도 21323 판결이고요. 중요도는 별 2개 정도 됩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판례 공부의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사건명은 건조물 침입입니다. 상고인은 피고인이었고요.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그 법령은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입니다.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는 내용이죠. 사실관계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건식 손세차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입주자 대표회의로도 영업 허락을 받고 아파트 관리 그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손세차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하고 방문 세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일부 입주자 등과는 별도로 세차 영업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세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인과 관리사무소 사이에 방문 세차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리사무소는 다른 업체와 이 방문 세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도 받고 월 사용료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손세차 계약을 했던 그 입주자 그 차량에 대한 세차를 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원에다가 이 사람의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서 주차장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출입금지 시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일부 입주자하고는 손세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세차를 간다 그러면서 계속 손세차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형사로 고발을 해가지고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가 된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실은 평소에는 뭐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건은 이 사람은 그 아파트 일부 주민의 승낙까지 받고 출입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 주민하고는 손세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입을 하는데 건조물 침입이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지금 상고를 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의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건조물 침입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일부 입주자의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입주자 회의는 그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권이 있고 그 관리권이 입주민 그 개개인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은 입주민도 그 관리자 대표회의에 구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본질적 권리라고 하면 주차장을 아예 이용 못하게 하는 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민이 주차장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본질적 권리 침해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거기서 다른 업체와 손세차 하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본질적 권리 침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부 입주민도 그걸 따를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입주민이 그 따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금지한 이상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건에서는 이제 가처분 결정까지 받았죠. 출입 금지 가처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이 사람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그 의사에 반해서 주차장에 출입한 거기 때문에 침입이 맞다라고 본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명시적 출입금지일 경우에는 건전 취득이 된다라는 판례고, 변호인이 활동하면서 이런 사회를 다시 만나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번호를 보시면 2017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이게 상고가 됐는데 거의 한 4년 가까이 끌다가 지금 판결을 한 거죠. 간단해 보여도 대법원이 오래 고민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한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이 일부 입주자에 구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파트 관련한 여러 대법원 판례를 이제 선고하는 과정에서 같이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해 보이지만 고민한 사건이고 또 아파트 관련 분쟁이 있을 때도 요 형사 판례지만 민사에도 쓸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약간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일자 판례 공부 억대 다이어트 가짜 한약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0도 10970 판결이고요. 중견조는 별 하나 정도 되고 뭐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사건명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부정의약품 제조 사건입니다. 상고는 검사가 있고요. 파기 환송됐습니다. 검사가 이제 원심 판결에도 불복을 한 건데 검사 말이 맞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사건은 죄수론에 관한 사건입니다. 적용 법령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보건범죄단속법 3조 1항의 제2호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액으로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뭐 이렇게 처벌하는 내용이 있는 요 조항이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죠. 피고인은 2016년 3월 28일부터 17년 6월 20일까지 무허가로 다이어트 한약 5억 원, 한 6억 원, 5.8억 원, 6억 원 가량을 제조 판매했었습니다. 그리고 1심은 16년부터 17년까지 행위 전체를 포괄 일죄로 해서 유죄로 인정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항소심이 아까 말한 연간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16년 범죄, 17년 범죄 두 개의 범죄를 인정하고 이두 개의 범죄의 실체적 경합범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1심 파기하고 이유 무죄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유 무죄가 있으니까 이제 검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고를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죄수론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간 금액으로 되어 있는 범죄가 이제 간혹 있습니다. 이거를 연 단위로 벌게 범죄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원심이 그렇게 본 이유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뭐냐면 조세 포탈범의 경우에 이제 연간 뭐 포탈액이 얼마 이상이면 얼마 뭐 무슨 죄가 된다 뭐 이런 식의 범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대법원은 연간 단위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단 한번 보시죠. 대법원은 이제 계속 범죄는 포괄일죄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쭉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범죄로 하나의 행위를 쭉한 거. 그러니까 이런 부정의약품, 무허가의약품을 쭉 만들어서 쭉 해왔는데 그 연단위로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포괄일죄가 맞다라고 보고 포괄일죄 중에 어느 한 해가 1천만 원이 넘으면 나머지 해가 1천만 원이 넘든 안 넘든 다 함께 1천만 원 넘는 포괄일죄가 맞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그거를 두 개로 나눈 거를 잘못됐다고 해서 파기 환송시켰습니다. 아까 이제 이렇게 원심이 잘못 본 이유는 조세포탈 범죄에서 연간 포탈액이 얼마 이상일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는데 그때는 이제 나눠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 그때 대법원 판례는 이제 왜 나눠서 보냐면 신고하는 절차가 있고 처분 절차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계속 신고하고 연간 단위로 계속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기 때문에 성립하는 범죄가 조세포탈 범죄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간 포탈액이 얼마 이상이면 범죄가 성립한다. 이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 단위로 보는 게 맞다. 근데 이제 항소심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린 거죠. 헷갈려서 연단위로 다시 다르게 본 겁니다. 어쨌든 그런 범죄는 그 조세포탈 범죄에서는 연단위로 본다라는 것이 있지만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그냥 다 포괄일죄로 본다라는 게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죄수론에 대한 판례인데 죄수론은 실은 이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고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에서도 그렇게까지 자주 문제는 안 됩니다. 뭐 판사나 검사가 주로 고민하고요. 다만 이제 항소 사건을 맡았을 때 1심의 죄수론이 잘못된 것을 간혹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항소 이유로 삼아서 그 원심을 파기할 수도 있고요. 파기하게 되면 양형이 조금씩 깎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좋은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내용이고 뭐 그렇게 꼭 기억해 두실 만한 내용의 판례는 아니니까 뭐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일자 판례 공보 이기택 대법관의 새로운 해석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건 번호는 2018도 5475 사건 판결이고요.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중요도는 별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왜이 전원 합의체 판결인데 별이 하나인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례 요지는 실은 굉장히 깁니다. 다수 의견이 뭐한 서너 페이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기택 대법관의 판결 요지만 해도 서너 페이지 되고요. 총 판례는 뭐 별이 한 40페이지, 5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억해야 될 판례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제 특수상해 미수 폭행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피고인입니다. 상고 기각됐죠. 2018도 사건이니까 한 3년 가까이 고민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너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참이 사건의 피고인은 어떻게 보면 좀뭐 이런 판결을 받았더니 약간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 법령을 보시면 이제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법률상의 감경, 형법 제55조 법률상 감경에는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감경할 경우에는 형기의 2분의 1을 감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을 감경할 때는 다액의 2분의 1로 하게 되는데 둘다 상한 하한을 다 깎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대법원의 판례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지금 이기택 대법관이 약간 반대 견해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폭행 및 특수상해 미수로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됐는데 처다 내용은 6개월 이상 7년 이하입니다. 근데 폭행은 2년 이하고요. 특수상해 미수는 6개월 이상 1년 이상 10년 미만인데 미수 감경을 하기 때문에 6개월 5년 이하입니다. 그럼 경합법 가중을 하게 되면 5년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월인데 5년과 2년을 합산한 7년보다 높기 때문에 7년이 이제 상한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처단형의 범위는 6개월에서 7년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심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결론이 또 동일하기 때문에. 다만 이 대법관이 별개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법률상 감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자기를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법관 모두는 옛날대로 해석을 했는데 이기택 대법관만 다르게 해석했고 그것이 결론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이기택 대법관의 의견은 별개 의견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임의적 감경은 법관의 재량이다. 그리고 감경 시 유기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면 된다. 그래서 현행 신문 절법하고 그러니까 원심 문제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럼 문제가 뭐냐? 뭘 가지고 지금 한 거냐? 이게 이제 요 판결의 내용이고 이기택 대법관의 이제 견해인 거죠. 뭐냐면 이기택 대법관이 보기에 임의적 감경에 관한 현행의 실무는 필요적 감경 사유가 있으면 항상 법률 감경을 한다.
그런데 이미지적 관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하한을 굳이 납치 필요가 없으면 감경을 이미지적 감경을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실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지적 감경 여부를 선고형의 범위에 따라서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제 심신 미약에 관한 내용이 이제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심신 미약. 그런데 이제 법정의 하한이 너무 높으면 좀이 사람은 내 보기에는 한 3년까지 그러니까 하한이 3년인데 3년을 선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 감경을 해서 장량 감경 내지 뭐 다른 감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량 감경을 해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1년 6개월 낮춘 다음에 1년 6월에 형을 선고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한 4년 선고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이미지 감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년 선고하고 끝내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대법관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판사의 사고 체계는 감경 전의 범위와 감경 후의 범위를 모두 고려해서 다 판단하고 있다. 현재도 하한까지 다 판단해서 그래서 하한이 여기고 그러니까 감경을 하면 하한이 여기고 감경을 하면 여기인데 이 사안은 하한을 뭐 그러니까 감경 후에 그 형을 선고해야 될 경우 아니면 감경 안 해도 될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적으로 이미지 감경 여부를 날려버리는 거죠. 이게 다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감경 전과 감경 후의 범위를 모두 포괄한 결론적으로는 하한만 감경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그 대법관님의 견해는 경청할 만한 부분이 뭐 없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굳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실무는 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다수 의견이 말하고 있는 대로 현행대로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양형 주장 시에 이 감경 사유 활용할 때 판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는 감경 사유를 고려할 수 있고 아닐 수 있는데 요 판례는 이제 실무가 어떤 식으로 판사들이 판단하고 있는지 정도를 알수 있는 자료로 정도로 쓰이는 거고요. 실무에서 활용하기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학문적으로 접근하실 분이 있으시면 요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좋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